일본에서의 삼조고를 추적하기 위해 낙가무라 가쿠노스케의 고향인 와카야마 현 구마노로 향했다. 구마노, 신성한 땅이라는 이름처럼 깊은 산과 골짜기 곳곳에는 일본의 건국 신화가 남겨져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구마노 나치 신상. 8세기에서 10세기에 일본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일본 중요 문화재다. 나치 원시림이라 불릴 정도로 험한 산세가 겹겹이 펼쳐져 있다. 험한 산길에 세상과 단절된 신상은 시간의 감각마저 잊게 하여 고대 일본과 만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예로부터 신들이 사는 성지로 여겨진 곳. 신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들의 나라 일본. 이곳은 과연 어떤 신이 모셔져 있을까? 신사의 뜰 안쪽에 세워진 원기둥. 여기에는 팔지오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원기둥 꼭대기에는 까마귀가 앉아있다. 이곳 신사와 까마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런데 까마귀의 다리가 세 개, 삼조고다. 더군다나 신사 건물의 벽면에도 다양한 세발 까마귀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왜 이곳은 세발 까마귀를 신사의 상징 문양으로 쓰고 있을까? 공사의 안내를 받아 신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일본의 신중의 신,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신 궁이다. 아르카라코니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상 오마테시테오리마스. これは室町時代に絵図面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 鳥というのは夜寝る時には頭を羽の間に入れます。 要するにこれが羽ですね。羽の頭、こうくちばし。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인연이 있는 까마귀.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태양과 까마귀가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사가 카미사마가 진무텐노를 야마타노 군에 안내하도록 と言って 야타노 카라스 그 険しい 山ですから 差し向けられたと 일본의 신화では 伝えてあるんです。 신무천왕이 구마노 지역에 상륙한 2650주년을 기념해서 세웠다는 원기둥. 이곳에 남아있는 신무천왕을 도운 까마귀에 대한 전설은 너무도 유명하다. 진무天皇は 九州を 出発して 瀬戸内海をずっと船でやってきまして、で大阪から上陸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難しかったので熊野へ回り込んできたわけですね。で熊野から要するに太陽を背にして 半島を北上しまして、そして今の奈良県大和の国で日本の国を開いたというですね。その道案内をしたのは八咫烏だということですね。 일본 서기에 의하면 구마노에 도착한 신무천왕이 나라 지역으로 나아가려 할 때 험악한 산세로 길을 잃어 헤맨다. 그날 밤 천왕의 꿈 속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등장하여 팔지오를 보낼 것이니 그의 안내를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왜 세발 까마귀를 팔지오라고 표기했을까? 일본의 경우에 주로 이게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크다, 많다를 뜻하기 때문에 그 야타가라스라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큰 까마귀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삼조고하고 이렇게 야타가라스가 동일한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신무천왕이 정벌에 성공한 후 팔지오에게 포상을 했다는 기록이다. 결국 팔지오는 구마노 지역의 호족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 야타가라스라고 하는 것은 그 천황을 도우는 안내자이거나 안내자로서의 까마귀라는 모습이고 뭐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그 천황의 동정이나 정벌에 협력한 해민 집단을 상징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서기 어디에도 팔지오가 다리 셋을 가지고 있다는 형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팔지오에게 왜 세 개의 다리를 붙인 것일까? 日本書紀には出てきますけども、それ以前に三本足のカラスがですね、ヤタガラス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けども出てきます。それは古墳の壁画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中に三本足のカラスが描かれてますので、それは伝承として当時から存在したことは確かでしょうね。